저희 취재팀의 촬영이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철책을 넘어 사이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서울 도심 한복판 밑으로 서에서 남으로 또 동에서 남으로 지하철 300리 길이 열렸다.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문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. 와우.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전철을 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뻐요. 그래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갑자기 애국심이랄까 이런 게 솟아나고 있어요. 하루 4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 전철역. 지하철 2호선 이용객과 인천 수원 방면 승객들이 열차를 갈아타는 환승역입니다. 부딪히는 게 싫어요. 아, 그리고 사고 날 우려가 많죠.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버스 이용하고요. 지하철은 좀 특히 신도림은 지옥 같아요. 7시 50분 한산하던 지하철역이 붐비기 시작합니다. 서울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. 열차가 시내로 들어올수록 승객은 점점 많아집니다. 도심 지역에서는 혼자 힘으로 승차하기도 힘듭니다. 점점 더 뭐 악화되는 것 같아요, 사정이. 근데 뭐 조금 더 증차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로 영무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 개찰구는 군대 유격 훈련장을 방불할 정도입니다. 뼈 안 다졌어요? 네. 뼈 사셔야죠. 뼈도 안 다졌고. 너 나가실 때도 그냥 나가시겠네. 네. 왜 일로 넘어요? 아, 예? 가까워서 넘어요. 가까워서. 예? 가까워서. 매일 여기로 넘어다니세요? 예. 와우. 자신만 편하다면 남의 시선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철책을 넘는 동작은 세련돼 있으나 아침 운동치고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. 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이 아침 운동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. 모두 다 장애물 경주에 출전한 모습입니다. 한 손에 우산과 가방을 들고 철책을 넘고 있는 청년은 체조 경기의 평균 대 묘기를 보여줍니다.